1,290원이요. 쌍둥이는 말 안 되고. 도플갱어? 소설을 썼어. 어? 이 비가 엄청나게 오고 이 천둥 번개가 치는 날, 이 블랙홀 같은 시간에 이 구멍이 생겨서 주인공이 시간의 문을 확 넘어서 미래로 온 거야. 사기적이야? 야, 들어봐. 근데 미래로 오자마자 교통사고를 쾅 당한 거야. 갑자기 어디선가 빨려나와도 튀어나왔거든. 핸드폰이고 뭐고 다 먹통이다 해서 119도 못 불러. 그래서 내가 아니. 교통사고 가해자가 이 병원으로 데리고 가. 근데 이 죽었다는 거야. 환자분 사망하셨습니다.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. 근데 다시 살아난 거야. 눈을 팍 뜨고 기적처럼 살아났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. 자기 이름도 모르고. 근데 얘가 엄청난 초능력자야.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보고 순간이동도 막 하고 그러는 거지. 쓰지 마. 그렇지. 이 말이 안 되지? 아유, 공상과학소설이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심심해. 심심해? 난 너무 충격적인데? 있잖아, 용대야. 사실은 내가 이 연쇄살인범이 쓴 소설을... 어? 그래, 그거야. 연쇄살인을 넣는 거야. 우리 대박 예감이 팍 온다. 일단 써. 고맙다. 아, 고맙긴 뭘.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까 이제 좀 숨통이 좀 트인다. 야, 나 가야겠다. 아리아리! 아, 예, 수장님. 아, 예, 예,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예, 예. 예. 희연을 스카이 카이?